Yo, what's good? 헵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또 추천해 주셨던 어떤 래퍼의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이분도 지속적인 리퀘스트를 받았습니다. 사실 정보가 없는데 이번이 첫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베트남 래퍼고, 이렇게 읽어야 되나? 니즈라는 래퍼고, 녹화 시간 기준으로 어제 뮤직비디오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라이시라는 비디오인데 이곡 괜찮아요. 이곡 괜찮고, 이제 댓글 반응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타이가의 느낌도 있고, 뭐 이제 아무래도 빈즈의 어떤 빅스리 보이 같은 약간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받은 그런 느낌들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이번 시간에 어떤 느낌인지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즈의 라이시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Mm. 이런 이제 비트의 흐름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뭐 외국으로 치면은 타이가를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DJ 스네이크 스타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타이가가 DJ 스네이크랑 많은 작업을 해서 이런 스타일의 음악들을 나이트클럽에 유행시키긴 했는데, 저는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DJ 스네이크 스타일? 예. 목소리가 진짜 타이가랑 너무 비슷한데? 그렇지 않나요? 저 깜짝 놀랐어. 타이가 같아. 플로우는 여러분들 막 댓글에 보니까 빅스리보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바이브도 있긴 있어요. 곡은 괜찮은 것 같아. 되게 랩에 그루브가 있다. 괜찮은 것 같아. 그 댓글 생각난다. 누가 빅스리보이 vs 배보이 니즈라고 써놨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확실히 이런 바이브의 음악은 이렇게 뭐 어그레시브한 톤을 가진 래퍼의 느낌과는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 확실히 이렇게 좀 나지막한 부드러운 플로우들이 어울리는 것 같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일이 너무 많아지긴 했어요. 디제이 스네이크, 타이가로 비롯되는 이런 음악 스타일. 저는 이게 명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스타일들이 한동안 아시아에서도 많은 래퍼들이 좀 시도한 음악이었잖아요. 특히 저는 뭐
여러 나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다 보니까 이런 바이브들의 음악들을 자주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솔직하게 말하면 엄청 인상 깊지는 않아요. 인상 깊지는 않은데 어떤 이분의 어떤 안정된 플로우? 이런 것들이 조금은 돋보였던 것 같고, 목소리가 타이가랑 너무 비슷해. 저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타이가의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DJ 스네이크 스타일의 비트들을 좋아하는데 너무 많은 래퍼들이 이런 비트 스타일을 좀 애용하다 보니 너무 많이 이제 전 세계에 나온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스타일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조금은 막 그렇게 막 신선함을 느낀 거는 아니었어요. 물론 이 곡이 나쁘다고 구리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신선함을 받는 느낌까지는 또 아니었다.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제 채널에서 누군가에게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말보다는 그래도 제 채널에서 있는 그대로 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곡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예, 잘 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